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서 최소 300여 명이 숨졌습니다. 2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11년 전 대지진보다 더 강한 지진인데요. 아직 피해 상황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우려가 큽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건물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다친 사람들은 노상에 차려진 임시 병상에서 겨우 치료를 받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반쯤 규모 7.2의 강진이 IT 서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304명이 숨지고 1,8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데다 규모 4에서 5의 여진이 10여 차례 이어져 인명피해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IT에는 약 150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리엘 앙리 IT 총리는 즉각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아이티에는 11년 전에도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20만 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지진은 더 강하고 진원 깊이도 더 얕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오는 화요일에는 열대폭풍 그레이스까지 상륙할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